그것까지도 선발이 안 되면 올 한 해를 굽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감도 좀 있고 많이 긴장되고 좀 선발전이다 보니까 이게 경기 하나로 그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게 될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이 긴장합니다. 좀 근육이 좀 떨리는 긴장해서 그런지 좀 떨리는 느낌도 있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 좀 긴장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은요, 제가 이제 좀 힘든 부분에 오면 많이 당황을 해서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한 대회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좀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깨나 그래서 이번 겨울에 많이 준비했어요. 대회 시작하기 한 몇 달 전부터 몸무게를 줄여가지고 그 몸무게에 맞게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체중을 감량해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홀드 하루에 한 1,500개 정도 가까이를 잡았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학교 마치고 3시쯤부터 10시까지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부족했던 근육들도 좀 키우고 뺄 스타일들을 빼고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대회로 좀 상위 랭크가 랭크에 등록이 돼서 이제 국제 대회를 나가게 된다면요 최소 준결승 정도를 가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되면은 외국 선수들이랑 같이 많이 대화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한테도 우리나라 이렇다고 이런 거를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에서 기량을 다 발휘해서 국제 대회 참가해서 여러 다른 유럽 선수들하고 실력을 들어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작년에는 국가대표 생활을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결승은 한 번도 못 갔고 작년에 서력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 2013년도 리드 부문 통합 랭킹을 3위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네, 들고 싶어요. 들 거고요. 들 겁니다. 한국의 김자인 선수입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더 기대가 되는 김자인 선수인데요. 목포에서 김자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네, 현재까지 최근 기록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김자인 선수 네, 러시아와 벨기에에서 펼쳐졌던 월드컵 경기에서는 계속 쭉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김자인 선수 올 시즌 들어와가지고 스타트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월드컵 시리즈 첫 번째로 열렸던 프랑스 뷔양송 월드컵에서 우승으로 예, 네. 월드컵 시리즈를 스타트를 딱 끊었어요. 네.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현재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이 펼쳐지는 목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입니다. 네, 이제 휴식을 마치고 다음 홀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김자인 선수. 네, 김자인 선수 이제 오버행 구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네, 그렇죠. 네. 예, 오른발 바이사이클 동작. 예, 굉장히 좋아요. 예, 바이사이클 동작이라고 하면 이제 네. 한쪽 발은 발바닥 부분으로 홀드를 눌러서 딛고 그다음에 다른 쪽 발로는 발등 부분으로 홀드를 당겨서 조여주는 이런 동작을 이제 바이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동작을 특히 김자인 선수가 잘 구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김자인 선수 뭐 지금까지 동작이 하나도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번 완등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컨디션인데요. 김자인 선수. 지금 그 루트가 구성되어 있는 거를 보면 네. 김자인 선수는 충분히 완등할 수 있는 그런 루트입니다. 그리고 구간 이제 예, 다운 클라이밍 구간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저기서 선수들이 많은 데미지를 입었었는데요. 김자인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김자인 선수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어려운 구간이니만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김자인 선수인데요. 네, 역시 김자인 선수는 지금 오른손 홀드를 사용을 하네요. 네. 네, 동작을 갖다 크게 크게 가져가지 않고 동작을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큰 근육의 데미지를 갖다 줄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영리하게 루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자인 선수입니다. 네, 김자인 선수 굉장히 노련해요. 네. 세계 랭킹 1위가 또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김자인 선수 이제 어려운 구간을 이제 넘겼고요. 이제 다시 직벽 구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김자인 선수. 완등 지점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김자인 선수 오늘 완등 한번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등반을 했던 모모카오도 지금 발이 지금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네, 앞서 등반했던 모모카오다 선수가 지금 저 구간에서 이미 그 어깨가 열리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네. 네, 김자인 선수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오른손에 좀 데미지를 입은 것 같기는 한데요. 아, 지금 김자인 선수가 한 홀드 한 홀드 나감에 따라서 관중들의 환호성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중들 정말 네, 역시나 오른손에 좀 데미지가 네. 조금 온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약간 처지는 모습입니다. 김자인 선수. 그래서 관중들이 지금 힘을 보태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자인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네, 완등 지점까지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자인 네, 네 마지막 홀드 됐고요. 마지막 홀드 왼손 마지막 클립, 네, 클립 완등입니다. 완등 됐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대단합니다. 역시 관중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완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김자인 선수 역시나 김자인이다. 내가 김자인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김자인 선수의 오늘 경기였습니다. 선수 대단한 기량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김자인 선수 지난 시즌에도 예, 월드랭킹 1위로 네, 시즌을 그렇죠. 마감을 한 바 있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경기장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지금 예, 비가 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예, 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선수들이 지금 그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저 경기장은 이게 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저 자리까지는 비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그 위쪽에 지붕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좀 있기는 하지만 처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루프를 네. 지나서 상단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람의 영향 때문에 네. 예, 그 홀드가 조금 이제 비에 젖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자인 선수 지금 이제 루프 구간으로 네, 진입했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더 신중을 기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이제 루프 구간 지나서 네, 마지막 상단부로 이제 진입하겠죠. 네, 상단부로 진입하는데 지금 상단부에도 그 슬로프 홀드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아, 저 컨트롤하기 힘든 슬로프. 예, 네. 저 슬로프 홀드들을 갖다가 지금 핀치로 예, 네. 컨트롤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네. 그 손으로 홀드를 갖다 전체를 감싸서 누르는 형태. 예, 그 래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래핑으로다가 홀드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손목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네.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이제 홀드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예. 네. 아, 고지가 눈앞입니다. 김자인 선수 예. 네. 왼쪽 손목 대단한데요. 지금 힘이 대단합니다, 네. 정말. 지금 홀드가 부착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냥 저 슬로퍼 통을 갖다 손목으로 눌렀어요. 네, 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 지금 핀치 홀드로 잡은 손도 네 굉장히 힘이 네, 강하게 느껴집니다. 김재현 선수 대단합니다. 과감하네요. 예. 아, 네. 과감하게 네. 마지막에 아, 예, 크로스로 네. 런지를 하면서 완등을 네. 해내는 김재현 선수입니다. 네, 완등을 하고 여유롭게 예, 벽면을 두드리는 네, 그렇죠. 자랑스러운 김재현의 네. 네, 모습이었는데요. 내가 김재현이죠. 네. 내가 그렇죠. 김재현입니다. 네. 네, 정말 완등 보기 힘들었는데 아, 이렇게 또 여자부 경기에서 이번이 이제 목포에서 열리는 세 번째 월드컵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월드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고요. 네, 경기 앞서서 루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무릎이 몸 안쪽으로 들어와서 힐훅을 거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다리가 네. 몸 바깥쪽으로 네. 나가서 지금 힐훅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몸을 뒤쪽으로 많이 빼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코어 부분에 데미지가 많이 쌓이질 않습니다. 네. 이러니까 김재인 선수예요. 그렇죠. 노련하죠. 그렇죠. 네. 네. 저런 노련한 스킬 하나하나가 몸에 배어있는 거죠, 김장희 선수는. 네. 좀 데미지가 예, 하단부에서 예, 그러니까 좌측 6번 홀드 네. 아이카 선수가 추락했던 자리죠. 네. 예, 왼손 노란색 6번 큰 홀드를 잡고 오른쪽 빨간색 7번 네. 홀드 버블에 달려있는 7번 홀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좀 멀어서 네. 그 5번 홀드 녹색 홀드를 오른발 하이스텝으로 당기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밑에 4번 홀드를 딛고 네.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대로. 예. 네, 근데 그 동작도 예, 조금 데미지가 평소보다는 네.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렇죠. 예. 네. 왜? 네, 이 왜 바꾸나요? 또. 갑자기 네, 아, 무릎이 근데, 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김재인 선수 아직 힘이 남아서 그랬나요? 아, 지금 너무 아, 너무 아쉽게 추락을 했는데요. 김장희 선수, 예,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한번 루트를 살피고 있는데요. 본인도 믿을 수 없다는. 네, 김장희 선수의 경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국내 무대에서 김자인 네. 선수의 경기를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있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김자인 선수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김자인 선수가 중학교 시절부터 했죠. 아. 네. 김자인 선수 지금 발을 하이스텝을 할 것인지 김자인 선수도 예, 과감한 네, 런지 동작을 예, 선택을 하네요. 네, 루프 구간으로 진입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성공을 했고요. 아 지금 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자세에서도 김자인 선수는 참 가볍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김자인 선수의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네. 지금 우리가 등반 실황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를 보고 있는 것인지 네. 착각할 정도로 김자인 선수의 동작에는 힘이 느껴져요. 네, 지금도 예, 잠시 그런 동작이 나왔었는데 네, 보세요. 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슬로우 모션이 아닙니다. 김자인 선수가 실제로 등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절대 지금 속도 조절을 한 게 아닌데요. 네, 루프 구간에서 이런 무빙이 가능합니까? 네, 그만큼 김자인 선수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금 그 순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자인 선수는 또 차분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상 지금 김자인 선수하고 사수원 선수하고는 예, 예선전에서 준결승에서는 네. 같은 완등으로 네. 예, 동률이지만 예선전에서 그렇죠. 순위가 갈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사수원 선수가 비록 완등을 했다 하더라도 네. 김자인 선수가 완등을 하게 되면 김자인 네. 선수의 우승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자인 선수는 완등에 중점을 네. 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이제 직벽 구간을 진입을 했고요. 네, 클립 성공했습니다. 네, 예,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저기서. 네, 그렇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김자인 선수 완등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숨죽여서 바라보는 예, 모습이었고요. 이제 눈앞인데요. 선수! 마지막 홀드 잡네요. 끝까지 집중을 해야죠. 끝까지. 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클립. 네. 결국에는 예, 완등을 해내고 마네요. 김자인 선수. 네, 여자 난이도 결승전. 네, 마지막 출전 선수로서 김자인 선수가 이렇게 완등을
예, 하면서 1위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도 막 제가 그 영상을 보면은 저도 솔직히 약간 울컥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때 기분이 막 생각이 나서. 왜냐면은 그 순간 자체가 제가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고 하면서 그 순간을 항상 꿈꿔왔던 것 같아요. 정말 예선 준결 결승 코스를 다 완등을 하고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거 그 자체를 제가 꿈꿔왔었는데 그거를 이뤄지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큰오빠가 경기를 같이 뒤에 큰오빠 이제 그 관중석 쪽에서 같이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내려오자마자 이제 큰오빠랑 부둥켜 안고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 네. 지금 생각하면 약간 되게 뭉클하고 그래요. 민현빈 선수입니다. 네, 민현빈 선수. 앞서 볼더링 경기에서 2위를 차지했던 민현빈 선수인데요. 난이도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 결과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은 네. 지금 왼손을 한 번 더 올렸었는데 아, 예, 민현빈 선수는 예, 오른손을 올리네요. 선수들 맞아 또 그럼 이제 저기서 네. 예, 아하, 저기서 네, 아니, 저기를... 아, 손을 안 바꾸고 바로 그냥 왼손으로 예, 빨간색 핀치홀드로 크로스를 하네요. 네. 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네 민현빈 선수가 네, 지금 앞선 선수들보다 좀 신장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현빈 선수는 이제 본인의 그 단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장점으로 승화를 시켜서 예, 탄력을 보다 더 예, 많이 그 탄력적인 면을 향상을 시킬 예, 그런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클립 수와 점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클립스와는 관계 예예 예. 네, 아, 민현빈 예. 선수 루프 구간에서 예, 말씀드리는 예. 순간 예 루프 구간 도달했네요. 아, 루프 구간 예 통과를 했네요. 직접 구간에 예. 네 도달했습니다. 네, 탄력을 이용해서 딱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좋습니다. 뭐 발을 쭉 뻗어서 예 뭐 경기를 펼치는 도중에 민현빈 네. 선수가 별다른 뭐 이상만 없었다면은. 뭐 민현 선수가 우승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경기 펼쳤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이 도달한 거죠. 네네. 민현빈 선수. 아, 민현빈 선수. 예, 완등을 한번 지금 기대를 해볼 만은 한데. 네, 욕심 부려볼 만하죠, 이 정도면. 예, 욕심 볼만 욕심 나죠, 당연히. 네. 예, 선수로서 지금 밑에서 관중들도 예, 민현빈 선수의 완등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관중들의 환호성도 함께 듣다 아! 안타깝게 네. 네 지금 추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역시 뭐 13년도 시즌에도 예 월드랭킹 4위로 네. 예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 올해는 마지막 월드랭킹 종합 시상 때 네. 한번 꼭 그 시상대 위에 네. 예, 올라가겠다. 아 민현빈 선수 아 루프 구간에서 지금 빠르게 진입을 못 빠르게 네.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 좀 지체하고 있습니다. 네, 초코를 묻히면서 네, 직벽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할 텐데요. 네, 그렇죠. 왼쪽에 홀드를 놓치면 안 네, 되죠. 네, 그렇죠. 네, 잘 찾았습니다. 네, 그렇죠. 아, 네, 무게중심 네, 네. 옮기면서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직격 구간으로 완벽하게 좋아요.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네. 아, 네. 저 구간은 민현빈 선수가 네. 유리한 거예요. 네. 신장이 만약에 민현빈 선수가 너무 컸다면 그렇죠. 저 구간에서 오른발 아웃사이드를 넣질 못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락오프가 안 되죠, 몸이. 그렇죠. 예, 저건 또 민현빈 선수가 그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민현빈 선수 지금 굉장히 네, 앞선 선수들보다 네,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윤신영 선수의 자리를 벌써 지났어요. 네, 예, 지났어요. 지금 네, 완드몬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민현빈 네, 선수. 포인트. 예, 얼마 남지 네. 않은 순간입니다. 네, 네 지금 예, 결정을 해야죠. 오른손이 네. 갈지 왼손이 갈지를 결정을 해야죠. 네, 지금 신중해야 됩니다. 민현빈 선수. 네, 결정해야 됩니다. 아, 이럴수록 신중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네, 민현빈 선수 남았는데요. 이제 예, 네. 네, 왼발 하이스텝 들어가야죠. 아, 이제 준비를 예, 저기에서는 하는데. 지금 왼발 하이스텝 들어와서 이제 역동작으로 예, 네. 역동작으로 왼손이 날아가야 되는데요. 그만! 아! 아, 민현빈 선수!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마지막 홀드. 네. 천종환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시도 네, 올랐고요. 다음 홀드로 진행합니다. 지금 선수들 홀드를 잡으면서 다음 홀드로 차분하게 진행을 했고요. 네, 네. 천종환 선수 지금 예, 오른손으로 지금 언더 핀치 홀드를 예, 점유를 했는데 네. 아, 저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홀드로 왼팔을 쭉 뻗어서 첫 번째 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홀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왼팔을 쭉 뻗어서 네, 오른팔까지 네, 완등에 성공합니다. 천종원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유리한 지점에 서 있는 천종원 선수인데 네, 천종원 선수 네. 과연 다음 아, 네. 첫 번째 시도 여의치가 않네요. 네, 천종원 선수의 선택은 다이노 동작보다는 예, 그 왼손을 먼저 보내서 예, 푸싱 네. 동작으로 예, 하는 거였는데 선수 천종원 선수 예, 이번에도 아 역시 같은 동작으로 가네요. 같은 예. 동작으로 한결같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아, 이번에 성공합니다. 천종원 선수 예. 네, 지금 바로 예, 천종원 예. 선수 지금 다른 선수가 난리 지금 예. 오른발을 올릴 때도 지금 왼손 캠퍼싱 동작으로 진행을 했고 천종원 네. 선수의 선택은 왼쪽인 것 같은데 왼쪽 홀드 천종원 선수 아 첫 번째 시도 좀 여의치 않았고요. 아 두 번째 다시 추락하고 마는 모습입니다. 천종원 선수 네 브러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 시도입니다. 천종원 선수 지금 이 지점에서 네. 네, 천정원 선수 이제 1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선택이 과연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한번 지켜봐야죠. 네. 다시 한번. 역시 그대로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 왼쪽일 듯한데요. 네. 왼쪽 홀드. 오, 네. 대단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예, 저 자세에서 빠지면서 예. 아, 고정하는 모습인데요. 캠퍼싱 동작으로다가 바로 진행. 오, 천정원 선수 점프를 하면서 바로 완전 지점까지 도달합니다. 예, 비거리도 제일 기네요. 예, 예 천정원 선수 굉장하네요 정말. 아, 마치 지금 무슨 스파이더맨이 대단하네요 역시. 세 번째 과제 네,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127번 천종원 선수입니다. 네, 천종원 선수 이제 첫 번째 시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먼저 브러싱을 좀 해보고요. 지금 다섯 명이 선수가 지나간 가운데서 완등자가 지금 딱 한 명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천종원 선수가 두 번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천종원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슬로퍼 홀드에 강한 또 면모를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번째 과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천종원 선수 과연 네, 오른손 예, 네, 뻗습니다. 네, 다음 동작. 와, 아, 네, 과감하네요. 네, 천종원 선수 역시 노려내요. 어, 좋습니다. 네, 안정감 있고요. 어, 이대로라면 첫 번째 시도만에 네, 완득. 어. 네. 아, 네. 천종원 선수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동작으로 딱 끝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아, 네, 네 번째 과제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127번 천종원 선수입니다. 네, 천종원 선수 뭐 전 과제에서도 아주 좋은 또 기량을 펼쳤기 때문에 네. 네, 네 번째 과제 아주 시원하게 성공하길 기대해 보면서요. 네, 첫 번째 시도 이어집니다. 아, 과감해요. 천종원 선수 망설임이 없는 것 같아요. 천종원 선수는 네, 다음 오버행 네, 진출 좋고요. 실수만 없다면 첫 번째 시도만에 완등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종원 선수 자, 천종원 선수는 이번 문제를 풀면 아, 천종원 선수 확실합니다. 이제. 네, 아, 지금 승리를 예감했어요. 호흡 유도를 하면서 네,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을 해낸 천종원 선수였습니다. 네, 다음 선수입니다. 단국대학교 소속 천종원 선수입니다. 아, 천종원 선수 요즘 거의 날아다녀요. 가장 네. 핫한 선수죠. 네. 네, 천종원 선수 지금 두 종목을 네. 볼더링으로 붙이고 난 이후에 사실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천종원 선수는 안전벨트가 없다고. 아,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 볼더링을 할 때는 네. 그 리드트처럼 안전벨트를 네. 착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네. 줄을 매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천종원 선수 대단합니다. 이 월드컵 랭킹에서도 1위고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볼더링에서는 1인자를 하고 있는데 아, 천종원 선수! 아, 눈 깜짝했어요. 지금 완득을 했습니다. 아, 이 천종원 선수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닙니까? 네, 천종원 선수 지금 선수는 아이더 클라이밍 팀 소속 박지환 선수입니다. 좌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박지환 선수 이제 어느덧 루프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아주 안정적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박지환 선수도 역시 예, 오른발 어퍼지션으로 자세를 고정을 하고 있죠. 네, 왼손으로 지금 홀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 다음 홀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잠시 초크를 묻혀가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어느 손으로 아, 들어가나요? 어느 손으로 들어가나요? 아, 오른손으로 아, 조금 무리긴 한데 네. 박지원 선수 그래도 동작 수를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직표 구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현 선수 이제 완등에 점차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겠죠. 예, 슬로퍼 홀드들이 그렇죠. 예, 제거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 오른발, 하기 때문에 예, 네. 힐 후 네, 이제 클립 성공을 했고요. 어, 예, 오른손 네. 위치도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왼손, 예, 왼손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준결승 성적이 동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예, 빠르게 등반을 해야 돼요. 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예선전, 준결승전이 모두 동률일 경우에는 결승에서도 완등을, 동률로 완등을 했을 네네. 경우에는 등반 시간이 누가 빠르냐를 가지고. 네, 예, 순위를, 예, 네. 가리게 됩니다. 네. 아, 이제 완등 홀드가 아, 그렇죠. 바로 예, 눈앞에 있는데 예,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박지현 선수 왼손으로
예, 완등 직전 홀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오! 위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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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지현 선수. 아, 상당히 위험했는데. 지금 마지막 클립까지? 네, 성공했습니다. 박지현 선수 완등 해냅니다. 아, 마지막 순간. 아우, 자체 박지현 선수. 예. 마지막 순간에 네. 추락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 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네, 세 번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선수들끼리 많이 그 협의 논의를 했을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과연 저분들 같은 어떻게 뛸 것인가요? 그리고 앞선 민현배 선수 경기 때 많은 시도를 통해서 아마 탄성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들도 아마 대략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박지현 선수 루트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한번 멋쩍은 웃음을 네. 예, 한번 지어봤는데요. 네. 아, 과연 박지현 선수는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아, 반동을 이용해서 점프! 오, 대단해요, 박지현 선수! 감사합니다! 한 번 만에 예, 성공을 해내고, 아, 완등까지! 완등까지! 아, 깔끔하게 한 번 만에 네. 끝내네요, 박지현 선수. 아, 박지현 선수. 아, 첫 번째, 두 번째 과제가 좀 아쉬웠는데 세 번째 과제는 한 방에 끝내버리네요. 지금 볼더링 월드컵 시즌을 지금까지 계속 뛰어왔거든요. 네. 아마 노련하게 출발할 거예요. 네, 첫 번째 홀드. 아, 네, 예. 예, 김자비 선수 역시나 지금 앞에 김홍일 선수나 네. 천종원 선수하고는 달리 지금 첫 번째 시도만에 예, 안정감 있게 스타트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시도에 완벽하게 성공해 나가는 김자비 선수입니다. 네, 홀드 하나하나를 지금 굉장히 볼더링 경기는 홀드 사이도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네, 거기가. 볼더링 경기는 홀드 간격도 좀 멀고요. 네. 그리고 신체를 움직일 때 근력을 최대 근력을 사용하는 경기라서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부담감이 좀 더 크죠. 네, 김자비 선수 보너스 홀드 잡았고요. 다음 홀드에서 이제 완등 지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완등 지점 한 손을 잡았고 다른 한 손을 잡아서 완등에 성공합니다. 네, 김자비 선수 역시 노련하네요. 예. 손상원, 천종원 선수와 함께 지금 공동 1위를 달리고 그렇죠. 있죠. 이번 과제를 또 한 번만에 성공을 해낸다면 그러면 이제 굳히기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굳히기를 네.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꺾어지는 이 루프 구간. 과연 김자비 선수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네, 김자비 선수도 니바를 네, 니바를 사용하나요? 네. 아, 예, 니바 기술 아, 사용을 네. 하네요, 역시. 네. 아, 오른손을 근데 조금 네, 짧은가요? 짧은데, 아, 왼발을 네. 갖다 벽면을 좀 밀어줘야 되는데, 아, 오, 조금 불안했어요. 오, 약간 네. 지금 오, 네, 지금 네, 미끄러질 뻔했어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예, 보너스 홀드에서 네. 계속 손이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네, 보너스 홀드까지 예, 김자비 선수 예, 진출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무게 중심을 어떻게 옮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자비 선수. 네, 조심스럽게 그렇죠, 신중해야죠. 신중해야죠. 아, 심호흡하고 있어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바로 추락을 하는데요. 네, 김자비 선수 천천히. 조금 망설였네요. 네.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쉬워요. 시작했습니다. 네, 오른손을 뻗어서. 네, 그렇죠. 두 번째 네. 시도에는 뭐 그 왼발 네. 예, 뒤쪽에 있는 빨간색 볼륨을 잘 밀어줬어요. 아주. 네. 이제 다음 홀드를 향해서 네, 왼손을 뻗어서 네, 다음 홀드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네, 이제 일어나서 일어서서요. 조심히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네,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자비 선수 네, 최대한 지금 벽 쪽으로 네, 몸을 많이 붙여서
가고 있는데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자세를. 네. 네, 경기 시간은 이미 4분이 정도가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조금만 수죠? 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완벽입니다. 아. 네, 다음 선수는 더 자스 산악회 소속 김자비 선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앞선 윤주환 선수가 추락을 했던 그 네, 그렇죠, 자리죠. 그 자리죠. 그래서 윤주환 선수가 이제 네, 왼발 진행을 하고 예, 다음 홀드까지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하고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아, 김자비 선수의 판단은 왼손이 먼저 나가는 거였어요. 네. 네, 저기서 윤주환 선수는 오른손이 나가려다가 왼손이 아래에 있는 노란색 볼에서 네, 그렇죠. 미끄러지면서 추락을 했죠. 네. 네, 오른발 지금 히로 괜찮은 네, 완등을 하기에는 괜찮은 시간이에요. 예, 8분이라면 뭐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많이 모자라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특히나 지금 같은 루트는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아, 김자비 선수, 아 지금 직벽 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노스페이스 클라이밍 팀 소속 사설 선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스포츠 클라이밍계의 여왕이죠, 여왕. 네, 네. 사설 선수. 사설 선수를 빼놓고는 이제 스포츠 네. 클라이밍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움직임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정말 네. 그 말씀 잘하셨어요. 예, 네. 사설 선수의 경기를 보는 거 그게 네. 바로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포츠 클라이밍계에 있어서 사수 선수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네, 오버행 구간 지금 차분히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아, 네, 지금 오른발 네, 하이스텝 굉장히 좋았고요. 네, 큰 동작들을 아주 잘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수 선수 굉장히 네, 지금 굉장히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움직임이 네, 등반 속도도 좋고요. 사솔 선수 지금 볼더링으로 전향을 한 네. 선수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리드 네. 선수예요. 네. 예. 네. 사솔 선수 지금 하이 스텝도 거의 완벽하고요. 네. 네, 그렇죠. 예, 인사이드로 그렇죠. 네.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완등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요. 아, 네, 이제 네. 예, 예, 맞아요. 저기서 클립을 해야죠. 예. 네, 클립하고. 네, 김소라 선수가 추락했던 그 자리죠, 이제. 네, 이제 저기를 넘어서야 네, 넘어서면 되는데요. 예, 김소라 네. 선수의 기록을 이제 앞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완등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네, 밑에서 김소라 선수도 완등을 외치고 네, 있어요. 네. 몇 홀도 남지 않았어요. 네, 사수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여기까지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서는 밀어붙인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설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네, 두 번째 과제. 네,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222번 사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설이 이번 문제를 풀어줄 것 같아. 좀 네, 기대를. 네. 네, 첫 번째 시도 네,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는 속된 말로 이렇게 루트에 완등이 안 나오면 네.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일단 네. 루트에 완등이 안 나오면 네. 일단 선수들한테 못 맞춰서 세팅을 한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완등을 꼭 해달라 해달라는 의미로 네. 뒤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죠. 그렇군요. 그 살려달라는 외침을 사수 선수가 네. 들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완등 홀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역시 네 긴 팔을 이용해서 네 왼손 네 지금 완등 홀드에 네 아주 안정감 있게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해내는 사솔 선수입니다. 역시 사솔이네요. 네, 첫 번째 과제 가게 돼버리면 사솔 선수는 키가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네. 허리에 부담감이 많이 느낄 겁니다. 아, 지금 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지금 처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솔 선수. 네, 다음 홀드 왼손 네 진행 네, 좋고요. 이제 상단부에 있는 보너스 홀드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홀드까지 거리가 좀 먼데요. 사슬 선수. 네, 신중하게 네, 발 자리를 잡아보다가 아, 네. 네, 하이스텝으로 히룩으로 연결을 했고요. 네, 보너스 홀드. 네. 네, 진행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실수만 없다면 네, 완등 기대해 볼만 합니다. 네. 지금 몸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른 선수들하고는 네. 조금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확실히 이 볼더링을 주 종목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네. 아,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요. 아, 네. 사수 선수 네 번째 과제 성공했습니다. 네, 사수 선수 대단하네요. 좋았네요. 역시 사수 선수입니다, 지금. 네. 아, 다들 매우 어려워한 과제였 다음 선수입니다. 포로 스포츠 챌린지 팀 소속 손상원 선수입니다. 네, 손상원 선수 첫 번째 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상원 선수가 그 지금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심판이 네. 네, 경기 시작 사인을 주기 전에 미리 막 경기력 네.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방금 보였었는데 네. 예,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2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루트를 잘 관찰했느냐가 루트를 간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갖다가 그 2분 안에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시도 시작합니다. 손상원 선수. 네, 손상원 선수는요. 또 워낙에 또 오래됐고 경기를 치는 지 네. 그리고 또 워낙에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루트 세터의 의도를 정확히 잘 간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상원 선수가 인공 암벽뿐만 아니라 자연 암벽에도 굉장히 또 재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상원 선수는 진정한 클라이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네. 자연 암벽에서도 갈고 닦았던 실력을 이 볼더링에서도 접목해서 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보너스 홀드. 네, 안정감의 계획들을 네, 아, 그렇죠. 예, 왼손 정확히 네, 좋습니다. 예, 넓은 핀치로 잘 눌러주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시도 만에 손상원 선수도 완등을 하나요? 지금 조금 네. 불안한데요? 아, 네, 네 완등했습니다. 손상원 선수. 아, 네. 선수 지금 네, 손상원 선수 네,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아, 예. 예, 오른발 니바 넣었다가 예, 손 정확히 안치시키고요. 예, 다시 네. 한번 오른발 니바. 아, 손상원 선수. 네, 니바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여의치는 않나 보네요. 예, 네. 근데 니바를 사용하면서도 지금 그 뒤쪽 왼발을 갖다가 볼륨을 밀어줘야죠. 그렇지. 그렇죠. 자, 보너스 홀드까지 네, 진출을 했습니다. 자, 손상원 선수. 네, 손상원 선수의 선택은 멘틀링인지 아니면은 오른발 힐훅인지. 네. 지금 편차를 둔 멘틀링을 시도를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오른발 인사이드의 찜으로 딛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왼발. 네. 네, 검은색 홀드에 지금 안착해 있고요. 자, 이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할 구간인데요. 자, 발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네,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손상원 선수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지금. 네, 왼발을 네, 지금 안착을 시키고 네, 지금 플레이 중에도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상단, 지금 왼손이 위치해 있는 저 상단 탑에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네. 손상원 선수. 손상원 선수. 네. 네, 첫 번째 시도 만에 완등을 해내네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손상원 선수가 지금 단독 네. 선두로 예, 네.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네. 네, 손상원 선수 이 결승전에서 지금까지 아주 좋은 기량으로 좀 올라왔어요. 네, 손상원 선수 지난
5월에 있었던 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네. 10위라는 예, 그렇죠. 예, 좀 저조한 성적을 갖다가 거뒀는데 오늘 이 경기 지금 예선전 준결승전까지 치르면서도 손상훈 선수의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네.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예선전 4위였거든요. 네. 손상훈 선수가. 아 근데 결승전에서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를 네, 모두 한 네, 번만에 한 번에, 예, 한 번만에 네. 깔끔하게 완등을 하고 지금 세 번째 과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과제 역시 근데 또 손상훈 선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예, 손상훈 선수가 또 이 도전 정신이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손상훈 선수 또 파워풀한 그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고 예, 특히나 이렇게 탄력을 요하는 이런 문제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예요. 네. 손상훈 선수 첫 번째 시도입니다. 네, 과연 손상훈 선수 한 번만에 완등을 해낼 수 있을지. 네, 손상훈 선수 예 오른발 아웃사이드를 선택을 했고요. 네.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왼발을 밀면서 오른발을 한 번 더 그렇죠. 미는 2단 점프. 아~ 네. 한 번만에 성공하네요, 역시. 네, 손상훈 선수 대단합니다. 네, 바로 왼발 휘룩을 걸어서. 아, 과감해요. 네. 침착해야 돼요. 네, 완등. 네. 와, 손상훈 선수 세 번째 과제도 한 번에 성공을 해내면서 네, 한 번의 신화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상훈 선수는요 지금 세 개의 과제를 모두 한 번만에 예, 네. 완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성적이 3-3-3-3 예, 완등 3개, 완등 시도 3 보너스 3개, 보너스 시도 3 그래서 네, 이미 1위가 네. 1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손상훈 선수.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관중들도 아마 이 손상원 선수의 처음 시도에 처음 완등을 많이 바라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시 그 10년 전 전성기 때의 손상원 네.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손상원 선수. 그리고 또 자신감이 많이 붙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과제까지 그렇죠. 완등을 예. 한 것이. 예, 더군다나 지금 뭐 1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손상원 선수는 네.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손상원 선수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리고 앞선 선수들보다 시도 횟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힘을 비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회복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네. 네. 손상훈 선수는 과연 아 보세요. 지금 락오프 하는데 힘이 그렇죠. 느껴지죠? 그렇죠. 네, 오른손 뻗어서 아 다음 보너스 홀드까지 네. 아 좋습니다. 손상훈 선수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요. 네, 첫 번째 예, 시도만 지금 오른손 예, 왼손으로 잡은 보너스 홀드를 보너스 홀드 오른쪽 면을 갖다가 밀어줬어요. 스탠딩으로 네. 몸을 정지시킨 뒤에 그 다음에 왼손을 올려서 보너스 홀드를 완전히 잡고요. 아, 첫 번째 시도만에 그럼 완등을 해냅니다. 해냅니다. 아, 손상훈 선수. 선수 정말 힘이 느껴지네요. 네. 내가 손상훈이다. 아.